Specialized Subject에서 Subject의 변종들입니다.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데 중요한 말은 뭐냐니까 이 멀티캐스트를 랩한 거잖아요. 퍼블리시나 그죠? 퍼블리시나 멀티캐스트는 사실 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퍼블리시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팩토리 펑션이 아니라 서브젝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위에서 살펴봤었죠. 팩토리 펑션, 서브젝트를 만들어내는 팩토리 펑션을 아규먼트로 던져주는 거하고 멀티캐스트에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서브젝트를 던져주는 거하고 좀 달랐잖아요. 서브젝트만 던져주게 되면은 이 서브젝트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젝트가 끝나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오는 손님들은 그냥 뭐 캔슬 영업 끝났습니다라는 편말밖에 못 봐요. 그런데 팩토리 펑션을 던지게 되면은 영업이 끝난 뒤에 오는 손님들도 새로 오픈해서 새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팩토리 펑션이고 그게 위에서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위에 쭉 보면은 지금 이거는 그냥 서브젝트를 던져주는 거고 그죠? 밑에는 내려가서 보면은 서브젝트가 이것도 서브젝트라는 상황이네. 들어갔고 여기는 팩토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팩토리가 들어간 경우와 서브젝트가 들어간 경우의 차이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인데 퍼블리시는 기본적으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기본적으로 서브젝트를 다 받습니다. 팩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끝이에요. 하나의 서브젝트만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서브젝트만 가지고 응용하는 것이 퍼블리시고 여러 개의 서브젝트를 만들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게 쉐어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는 이 서브젝트의 모양을 변종을 추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좀 가져와요. 그래서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내는데 Behavior Subject, Relay Subject, Async Subject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RxJS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논리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걸 숙달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논리 구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Publish Behavior Opera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게 Behavior Subject입니다. 그렇죠? 그게 요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Publish Behavior 때 있는데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Publish Behavior 해서 마이너스 1을 딱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주고 있고 그리고 이 Switch Map to Source에다가 하는데 타이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타이머를 이만큼 주고 난 다음에 Source를 Observable에 넣었어요. Switch Map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겁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하면은 그냥 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하느냐는 거죠.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Observable 이렇게 Subscribe 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얘부터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Connect가 되기 전에 뭐예요? 뭐 Subscribe 하는 애한테는 이걸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Connect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호출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뭐예요? 얘가 주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1초만큼 딜레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스크라이브 하더라도 아직 값을 못 받아요. 1000분의 1초만큼 기다려야 돼. 그죠? 기다리는 동안 또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손님이 오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하고 컵하고 가져다 주잖아요. 그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손님이 오면 먼저 물하고 컵부터 가져다 주는 게 이겁니다. 그게 퍼블리시 비헤이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왜 필요해서 이걸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A 물하고 컵하고 물티슈 받고 B도 물하고 컵하고 물티슈 받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넣으면 음식이죠. 음식이 넣으면 땅땅땅땅 맛있게 먹는 겁니다. C는 다 끝난 뒤에 왔으니까 문 닫았습니다 라는 표말만 보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두 번째는 퍼블리시 리플레이. 이거는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메뉴 오늘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거하잖아요. 음식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음식 재료가 다 떨어졌어도 이전에 했던 메뉴를 다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이전에 제공했던 메뉴 그것을 마지막에 제공했던 메뉴 하나만 제공하면은 1.
마지막에 제공했던 순서대로 두 개를 제공하면 2. 마지막에 제공했던 것을 세 가지 한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A 돼 있고 B. B는 커넥터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A에게 마지막에 제공되었던 값이 무엇인지 봐가지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그죠? A는 처음에 첫 번째 랜덤을 받았겠죠. A는 첫 번째 랜덤 받고 B는 원래대로 하면은 첫 번째 건 못 받고 두 번째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커넥터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A에게 제공되었던 마지막 메뉴를 같이 받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냐 하나만 받느냐 하니까 여기다가 1을 지정해 놨죠. 그렇죠? 그게 Publish Replay입니다. 요거는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커넥할 때. 다음에 세 번째는 Publish Last Operator입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어떤 스트림이든 간에 최종 값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최종 값만. 그래서 Publish Last 하면은 A도 스트림의 최종 렉 뭐예요? 그 최종 스트림의 최종 밸류만 소스에서 받는 거죠. 소스의 최종 밸류만 받고 B도 최종, C도 최종 다 최종만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4, 54, C도 54를 받아요. 최종 값이 54니까 그죠? 되는 거죠. 이것도 쓸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서브젝트를 제어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 퍼블리시고. 이어지는 share operator는 factory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아니라 factory를 넣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새로운 손님이 오면은 다시 문을 열고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